예, 이제 6장이에요. 챕터 6, 펑션 컴포넌트. 그래서 6장하고 7장. 6장은 펑션 컴포넌트이고 7장은 라이브 컴포넌트. 컴포넌트의 종류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파트 2의 라이브 뷰 컴포지션. 파트 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컴포넌트인데 이게 뭐 그만큼 중요한다는 의미겠죠. 왜냐니까 파트를 별도로 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건데, 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그리고 상당히 이전 글쎄 조금 색달라요. 색달라서 바로 쉽게 좀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다 간단한 건데, 예, 알기 전에는 좀 힘들죠. 해서 우리가 이제 요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셀베이 데모그래픽 레이팅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교재 내용을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런 걸 만드는 거예요. 셀베이 데모그래픽 해서 피메일 2020 yellow birth 이런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테이블 클릭을 하면은 지금은 뭐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만은 클릭했을 때는 좀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거나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건데, 이게 그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코딩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ABC에서도 요 모듈을 써요. 그래서 ABC 프로그래밍 ABC 마켓 지금 동작하고 있나요? 동작하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켓에서 상품들이 쭉 있죠. 뭐 코리아 원도 있고 US 달러도 있고 고기국수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뭔가를 클릭했을 때 그러면은 상세한 정보, 고기국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옵션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도록 스몰 사이즈, 미디엄, 라지 등 X라지. 예,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꽃배기 주세요. 아니면 양을 좀 적게 주세요. 등등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유닛 프라이스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문 양에 따라서도 또 이게 데이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available 70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게에서 오늘 판매할 수 있는 고기국수의 양이 70한 그릇이란 말이죠. 그만큼의 재료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주문자가 있으면은 그 주문자가 있을 때마다 이 available 수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땅땅땅땅땅. 그리고 expiration date 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되면은 이 메뉴가 마켓에서 사라지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니까 바로 이 컴포넌트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마켓이라고 하는 파트, 요만큼이 하나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또 여기 이만큼이 또 컴포넌트예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에 있는 이 파트, 이 부분이 이제 펑션 컴포넌트가 되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라이브 컴포넌트가 돼요. 이제 그두 가지를 각기 우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뭐예요? 이만큼이 지금 펑션 컴포넌트예요. 이게 펑션 컴포넌트 맞죠? 네, 펑션 컴포넌트. 그리고 지금 여기 ABCS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예요. 그러면은 둘다 테이블이잖아요. 얘도 테이블이고 현재 마켓에서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연결되고 있고, 그죠? 그런 얘도 테이블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이 예제 얘도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얘는 펑션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얘는 펑션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예요. 같은 테이블이라도 왜이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딩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요런 이 비슷한 모듈도 우리 ABC 마켓에도 적용이 되는데, 셀베이 데모그래픽이란 말은 아니고 다른 말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강 정보, 메디컬 건강보험 정보 해서
클릭했을 때 이 사람이 지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간 40년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던 모든 기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밑에 또 칸, 밑에 로, 밑에 로에는 뭐 어떤 등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관련 기록이 있어서 클릭했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했던 기록, 전입했던 기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취업 기업 기록이라든가 교육받았던 공부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로로 탁탁탁탁 밑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하나의 페이지, 그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샀고 무엇을 소비했고 어디에서 일을 했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과목을 배웠고 어떤 과목에서 어떤 시험을 치러서 성적이 어땠고 이런 것들이 평생 동안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페이지에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해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이 파트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으니까 볼까요? 지금 라이브 뷰 ABC 요거네요.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펜토 웹이고, 이번에 새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 따라서, 이 교재죠. 여기 있는 거 챕터 6입니다. 먼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사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이미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한번 천천히 여기 있는 여기 본문 내용을 쭉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보셨나요? 자, 다 읽어보셨으면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는 데모그래픽 라이브 만들었죠, 그죠? 여기는 이제 폼 하나 있어요. 폼, 데모그래픽 폼 해서 요런 폼, 데모그래픽 폼 있고, 이 보시면 라이브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그죠? 라이브 컴포넌트. 아니, 라이브 컴포넌트. 그렇죠. 라이브 컴포넌트 맞습니다. 펑션 컴포넌트.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펑션 컴포넌트 부분만 다루는데 일단 데모그래픽 라이브에도 라이브 컴포넌트. 예. 라이브 컴포넌트라는 개념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폼에 대한 HTML 여기 있어요. 그죠? 이걸 지금 제가 다 지워 놨죠.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해뒀어요. 그러니까 펑션 컴포넌트입니다. 라이브 컴포넌트인데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을 다 제가 이렇게 기능을 죽여놨으니까 이제 펑션 컴포넌트가 된 거예요. 펑션 컴포넌트와 라이브 컴포넌트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 처음부터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펑션 컴포넌트입니다. 모든 것은 펑션 컴포넌트인데 이 중에서 유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이벤트, 그렇죠? 처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이해되시죠? 그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쇼라고 하는 것도 볼까요? 쇼 EX에서 이렇게 쇼, 이번에는 펜트웹의 코어 컴포넌트를 불러왔어요. 불러왔고, 다음에 피닉스, 이번에 피닉스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피닉스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되게 펑션 컴포넌트를 구성할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폼에서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 라이브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얘는 말 그대로 라이브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부속품이죠. 어떤 무슨 부속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데모그래픽 라이브를 만들었고, 그리고 레이팅 라이브 파트, 레이팅 라이브도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폼 있어요. 폼. 얘도 보시면은 폼 라이브 컴포넌트죠. 폼은 다 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 컴포넌트. 그리고 뭐 적을 건 없겠죠. 적을 필요 없는, 괜히 적었네. 그리고 다음에 폼 HTML, 폼에 연결된 폼 HTML이 있고, 얘는 지금 현재 이게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으니까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덱스 파일을 보시면은 이제 인덱스는 이렇게 또 피닉스 컴포넌트예요. 얘는 이제 얘는 다시 뭐예요? 얘는 그래서
펑션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에 대응하는 그게 없어요. 따로 그래서 HTML 파일은 따로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HTML 파일이 없죠. 없고 이벤트 핸들 헤딩 이벤트 처리하는 파트도 딱히 없죠. 그죠? 이벤트 처리하는 파트가 없으니까 얘는 펑션 컴포넌트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요만큼이죠. 요만큼이라고 하는 펑션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프로덕트 레이팅이라고 하는 요만큼의 또 펑션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고, 펑션 컴포넌트 안에 또 라이브 컴포넌트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 전체 얘는 펑션 컴포넌트로 구성을 했고, 펑션 컴포넌트 안에 라이브 컴포넌트가 들어있고, 라이브 컴포넌트 안에 다른 펑션 컴포넌트는 없네요. 없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될 점입니다. 펑션 컴포넌트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펑션 컴포넌트 속에 라이브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가 있고, 라이브 컴포넌트 속에 또한 펑션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개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 부분 있으면 그게는 라이브 컴포넌트예요. 해서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볼 겁니다. 다음에 이 헤딩이라는 펑션 컴포넌트 단어 구성을 했습니다. 그 펑션 컴포넌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펑션 이름 있고 어자인 있고 그리고 h 식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보니까 기억나죠? 언제 우리가 이걸 봤었나요? 그렇죠. 코어 컴포넌트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코어 컴포넌트 봤어요. 여기에 인풋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등등 라벨이라든가 우리 열심히 봤었죠. 그죠?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인풋 쭉 있고 여기 그러니까 코어 컴포넌트가 이 펑션 컴포넌트들을 모아둔 파일이에요. 그게 이 컴포넌트 파트의 코어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이 코어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이번 파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레이팅에 인덱스 있고, 그리고 데모그래픽 레이팅은 지금은 다루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 주제입니다. 일단 차치해 놓을게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데모그래픽 라이브랑 그리고 여기 쭉 위에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설베이 파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 데모그래픽 얘는 컨텍스트 파일이에요. 아니죠. 컨텍스트가 아니라 코어 파일입니다. 코어. 그죠? 그리고 레이팅. 코어. 마찬가지. 코어 파일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퀘리도 구성되어 있어요. 퀘리. 요 액토인데, 액토는 이거 뭐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강의 녹화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액토라는 강좌가 올라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액터. 요 강좌 녹화를 두 번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요 강의 있으니까 요 강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참조. 요걸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요. 포스트그레SQL하고, 그리고, 포스트그레SQL이 엘릭스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상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별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퀘리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설베이에서 이게 이제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파일이고, 컨텍스트 파일에 리스트 데모그래픽 리포 올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업데이트 있고 딜리트 있고 요거에 추가됐죠. get demographic by user. 그래서 데모그래픽 퀘리 여기 하나 가져오는 거.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레이팅은 이제 다음 주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로 다룰 부분이 이제 UI 부분인데, UI 부분에서 먼저 설베이부터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라우트부터 봐야 되겠네요. 라우트 EX에서 이렇게 설베이 주소창을 이렇게 되면 설베이 라이브에 인덱스 로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설베이 라이브 인덱스가 지금 들어갈 필요는 딱히 있나? 인덱스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넣어져 있습니다.
넣고 그래서 주소창에 이제 설베이를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런 페이지 설베이 있고 데모그래픽 있고 그다음에 젠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일단 설베이 라이브의 인덱스 여기를 보죠. 여기서 설베이 라이브의 인덱스 어디 있나요? 설베이 라이브 여기입니다. 설베이 라이브의 이 파트죠. 라이브에 있고 설베이 라이브 HTML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라이브 뷰입니다. 라이브 뷰 그죠? 그래서 마운트 있고 그죠?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여기서 설베이 라이브가 메인이고 설베이 라이브 얘가 메인이고 이꼴 메인이고 그리고 여기 속에 컴포넌트 얘가 컴포넌트를 가진단 말이죠. 컴포넌트를 가지는데 어떤 컴포넌트를 가지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모그래픽 라이브라는 거하고 그래픽 라이브라는 거하고 그리고 레이팅 라이브라고 하는 레이팅 라이브라고 하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어디 들어 있느냐 하니까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컨텍스트가 따로 있는 거죠. 컨텍스트 있는데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설베이 얘가 컨텍스트이고 이 설베이의 컨텍스트에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코어가 두 개가 있었죠. 두 개의 코어가 데모그래픽과 그래픽하고 그리고 레이팅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구성입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서베이 라이브가 메인이고 얘가 메인 페이지예요. 이 속에 컴포넌트가 두 개 들어가고 그죠? 이 컴포넌트를 다루기 위한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컨텍스트가 서베이고 그리고 이 서베이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코어 파트가 데모그래픽과 레이팅이라고 하는 스키마입니다. 그죠? 이런 구성이에요. 자 해서 서베이 라이브에 마운트 해서 이번 파트에 공부할 거는 요 파트입니다. 어자인 데모그래픽 다음 파트 다음 장에서 공부할 거는 어자인 데모그래픽 이것도 뭐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자 마운트 하자마자 어자인 데모그래픽하고 어자인 프로덕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어자인 데모그래픽 내용을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소켓에 데모그래픽을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 파일 불러오죠. 컨텍스트 파일에서 데모그래픽 바이 유저 해당 유저의 데모그래픽을 가져오는 거예요.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에 할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할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 설베이 라이브라고 하는 파일 설베이 라이브라고 하는 파일 이 파일은 보통 이제 라이브 뷰라고 하는 걸 라이브 뷰 그렇죠. 라이브 뷰입니다. 라이브 뷰이고 종류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 뷰라는 것이 있고 그죠? 유즈 라이브 뷰 라이브 뷰 되게 비헤이비얼입니다. 라이브 뷰라고 하는 비헤이비얼 그죠? 있고 이걸 비헤이비얼이 뭔지 아시죠? 비헤이비얼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하는 비헤이비얼 라이브 컴포넌트 얘도 비헤이비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이렇게 코어 어디죠? 피닉스 컴포넌트라고 하는 비헤이비얼이에요. 세 가지 이제 피닉스 컴포넌트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류 세 가지 첫째 라이브 뷰 라이브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라이브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닉스의 컴포넌트 피닉스 컴포넌트죠. 피닉스 컴포넌트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종류가 달라요. 보통 얘가 메인 역할이에요. 메인이고 메인 속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런 컴포넌트가 있고 이런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를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얘기하고 얘를 펑션 컴포넌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펑션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얘가 필요하고 라이브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얘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 구성입니다. 됐어. 다시 Survey Live 인덱스 파일 다시 떠서 볼게요. 그래서 인덱스 파일 얘 스파이 라이브가 하는 얘가 라이브 뷰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얘는 되게 그러니까 소켓 어자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소켓 어자인즈를 구성을 해요. 얘가 소켓 어자인즈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니까 얘 여기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HTML HEX X 파일이죠. 걔가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UI를 구성을 해요. UI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UI를 구성할 때 뭘 불러오느냐니까 바로 라이브 컴포넌트와 펑션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이용을 합니다. 펑션 컴포넌트. 이번 에피소드는 펑션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걸 보는 거예요. 요 흐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요런 스벨 라이브 EX EX 파일이죠. EX 파일이 있고 여기에 라이브 뷰라고 하는 비헤이비어를 임플멘트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파일 보시면 이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있잖아요.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은 소켓 어자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켓 어자인을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소켓 어자인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변화가 발생하면은 그 내용이 변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파일이 거기에 따라서 새로의 UI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얘가 UI를 구성하면서 컴포넌트를 가져다 씁니다. 그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레이팅하고 데모그래픽 두 개의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이번 챕터의 주제는 이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가 UI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볼까요? Survey Live HTML 파일 열어서 보죠. 그럼 얘가 하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데모그래픽을 불러오죠. 어디서 불러오나요? 조금 전에 인덱스 아니 Survey Live에서 이렇게 데모그래픽을 구성했었잖아요. 어자인 포함시키고 있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이건 나중에 IO Inspect 해보시기 바랍니다. IO Inspect 하시면은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모그래픽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데모그래픽 라이브 쇼 디테일즈를 불러옵니다. 그죠? 이게 뭔지 가서 보죠. 데모그래픽 라이브에 어디 있나요? 데모그래픽 여기 있군요. 여기에 쇼입니다. 쇼. 쇼의 디테일 얘입니다. 그죠? 얘가 뭐예요? 얘가 펑션 컴포넌트란 말이에요. 이 펑션 컴포넌트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여기는 피닉스 컴포넌트입니다. 이해되시죠? 현재 피닉스 HTML도 불러왔어요. 얘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러온 겁니다. 메인은 얘예요. 얘를 불러왔던 겁니다. 그죠? 그럼 얘 펑션 컴포넌트 얘는 뭐냐? 어자인을 받아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겁니다.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어자인을 받고 그리고 펑션 바디가 뭐예요? 펑션 바디가 시길입니다. 이런 시길이에요. 그죠? 근데 시기를 잘 보시면은 이 얘가 어떻게 구성하냐니까 얘가 시기를 구성할 때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정보 필요한 게 조금 전에 봤던 일단 다 지워놓고 좀 산만하니까 지워놓고 다시 쇼 열어놓고 그리고 라이브 뷰에서 이 파트죠. 이 파일 그러니까 쇼 EX 파일하고 그리고 Survey Live HTML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파트 있죠? 이 파트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에 사실 보시면은 이게 펑션 이름이에요. 펑션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attribute 이만큼 이 attribute이 어디로 날아가느냐니까 show 여기에 어자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어자인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것을 골뱅이로 붙여서 여기서 불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보셨나요? 다 보셨으면은 뭔가 안 됐을 거예요. 뭔가 동작이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교재대로 했는데 에러가 떴을 거예요. 그 에러가 뜬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서 해결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고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뭐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교재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재가 나온 지가 한 달이 밖에 안 됐는데 또 그 사이에 이 피닉스 라이브 뷰의
그 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동작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부분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쭉 내려와서 이거죠. 데모그래픽 디테일즈. 이거 아니죠. 이 부분이 아니라 데모그래픽 2 여기까지는 맞고 이 부분이죠. 여기서 아마 여기서 뭐 아마 에러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에러가 떴을 텐데 그 에러 뜬 것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아보셨나요? 잡으면 이렇게 뜨네요. 그죠? 뭐가 빠졌느냐니까 이 부분이 빠졌더랬어요. ID를 넣어줘야 돼요. ID가 빠졌어 그러는데 이 ID가 들어가는 부분도 그러니까 원래 교재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새로 수정한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에서 달라진 거는 요만큼 요 ID가 들어간 부분 요게 달라졌죠. 그죠? 얘는 로우만 있잖아요. 로우에서 ID가 왜 들어야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ID는 굳이 데모를 넣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값이나 넣어주면 돼요. 왜냐니까 ID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ID가 필요하냐니까 요 테이블 들어가시면은 코어 컴포넌트에 죄송합니다. 코어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테이블 볼까요? 테이블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테이블 어자인 파트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요 ID가 어트리뷰트 있잖아요. 그죠? 이게 꼭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섯 가지. 네 개의 어트리뷰트가 다섯 개 어트리뷰트가 슬롯 하나 있어요. 그 슬롯과 어트리뷰트 하는 칼이 좀 다른데 이번 에피소드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게 최근 한달 사이에 들어간 거라서 아마 바로 교재 내용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화면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쇼에서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어디 갔나요? Show EX. Show EX에서 Demographic, Detail에서 지금 요것들은 교재에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있는 부분들. 한번 제가 다 테스트 해봤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Demographic 블로그, 이렇게 블로그에서 얘가 결국 이 지금 보시는 거 있는 이 파트, Details Assign 이 펑션이잖아요. 이 펑션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걸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라이브 컴포넌트가 아니라 펑션 컴포넌트예요. 왜냐니까 우리 ABC 마켓에서 이 라인은 클릭을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는 내가 클릭하더라도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잖아요. 이벤트 처리를 하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펑션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하면은, 그러면은 얘도 라이브 컴포넌트가 되죠. 그죠? 이벤트를 추가하려면은 걔는 펑션 하나만 있어도 될게 아니라, 요런 펑션만 달랑 있어서 될게 아니라, 요 프로덕트 라이브의 폼 컴포넌트처럼, 보시면 요렇게, 얘처럼,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 있잖아요? 돼 있는데, 얘처럼, 이 펑션도 있고 랜드라는 펑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얘를 처리할 다른 펑션들이 줄줄이 따라와줘야 돼요. 핸들 이벤트가 와야 돼요. 특히 핸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베리데이터이든 세이브든 뭐든 간에 핸들 이벤트 부분이 같이 있어줘야지 얘는 라이브의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펑션 컴포넌트에다가 더하기 해서 핸들 이벤트 해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라이브 컴포넌트가 나와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두 개를 잘 같이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데모그래피 라이브에서 어디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쇼에서 쇼 지금 요 파트 있죠. 여기 칼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설명이 그러니까 교재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파트 제일 마지막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파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디서 붙느냐니까 대충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이 정도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우만 있는데 이 로우에다 아이디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테이블에. 그죠? 어자인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로우 뭐에다 아이디가 다 추가돼야 됩니다. 왜냐니까 방금 제가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모든 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코어 컴포넌트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와 로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는 required가 true가 돼 있어요. 얘네들은 required가 없죠. 그죠? 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 개는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디폴트 값이 있고 디폴트 값이 얘도 있잖아요. 셋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 로우 아이디와 로우 클릭은 값을 안 주더라도 어자인 속에 없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아이디와 로우는 required true니까 반드시 여기 어자인에 들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칼도 어떻게 되나요? required true예요. 그러니까 이 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칼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쇼에 보시면은 칼은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아이디와 로우는 여기에 있어요.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어자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자인에 들어가 있고 칼은 어자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여기 들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되냐 하니까 인넷 용어 갑자기 잊어먹었다. 용어가 갑자기 잊어먹었다. 하여튼 이 시작과 끝 사이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칼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칼도 잘 보시면은 이 또 렛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렛이 뭔지 이것도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칼이 하는 역할, 칼럼입니다. 칼럼 이거. 그리고 로우는 로우가 뭔지 아시죠? 로우를 반드시 이렇게 리스트로 써야 돼요. 리스트. 그러니까 로우즈 복수가 되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죠? 그리고 로우즈를 받아서 지금은 현재 로우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그 하나의 칼럼 하나 또 칼럼 하나 두 개의 칼럼 두 개의 칼럼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로우만 있는 리스트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게 지금 로우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그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럼이 역할하는 거 여기 하는 역할은 교재에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로우 하나의 로우가 둘 이상의 로우가 로우즈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얘는 지금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리스트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 코어 컴포넌트 테이블 이 테이블은 얘를 아규먼트로 받았어. 아규먼트로 이렇게 받았어요. 어자인 아규먼트를 받았죠. 받은 다음에 이렇게 칼럼들 하나하나마다 요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 그리고 로우들 하나마다 로우즈 있잖아요. 하나하나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실행하는 겁니다. 보시면 로우즈 있잖아요. 로우즈마다 하나하나의 로우를 가져오고 거기서 다시 칼럼을 또 하나마다 하나씩 칼럼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for row, rows 다음에 칼럼 그렇죠? inner with index 칼럼 뭐가 좀 복잡해요? 뭐가 좀 복잡한데 또 Phoenix 클릭하는 부분 있죠?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 있어서 또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도 얘를 function 컴포넌트가 아니라 얘 자체가 라이브 컴포넌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펑션 컴포넌트와 라이브 컴포넌트의 차이점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형태, 형식만 봐가지고는 얘가 펑션 컴포넌트인지 라이브 컴포넌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지금 보시면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복잡하죠. 당연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제가 이걸 저보고 이걸 적으라 그러면 못 적어요.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를 할 뿐이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코드를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요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팀들 중에서도 요 분야를 구성 전문적으로 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요걸 처리를 하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즈가 있고 로우즈에서 로우가 나오죠. 로우가 나오고 로우 속에 칼럼이 있죠. 칼럼이 있고 칼럼 속에 칼이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임 해서 주피터 그리고 다음에 어드레스 해서 뭐 제주이고 그리고 뭐 에이지 해서 60 있고 그리고 또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주피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복사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있고 이 사람 어드레스가 뉴욕이고 그리고 나이는 뭐 70이다. 나이가 좀 늘었어요.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있고 그리고 어드레스는 무슨 동굴이죠. 박신이 어디 살고 있나요? 이 사람은 시카고로 합시다. 시카고 있고 그리고 나이는 좀 젊어서 50이다. 그렇게 합시다. 50이 젊었어요. 자, 요게 로즈입니다. 그죠? 로즈이고 얘가 로입니다. 로이고 그리고 이게 칼럼즈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칼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구성입니다. 여기 구성에 따라서 여기 있는 화면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 라이브 컴포넌트. 지금 이 펑션 컴포넌트는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할 수 터치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이게 펑션 컴포넌트예요. 그죠? 내가 이걸 클릭했을 때 뭔가 다른 화면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어떤 동작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라이브 컴포넌트가 되는데 그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